얘기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데 실생활이 워낙 와닿다 보니까 네. 아까 제가 좀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2천 원이 그냥 훌쩍 넘었습니다. 네. 심지어도 경유가 휘발각을 넘는 이건 이런 상황을 보는 게 기억이 없는데 이런 싶을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네. 네. 사실 미국이 원래는 경유가 휘발유보다는 더 비쌉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네. 네. 사실은 원래는 경유가 더 비싸거든요. 그 왜냐하면은 정제하는데 최소한 기름을 조금 더 떼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건데 있는데 지금 현재 국내 휘발유나 경유가 계속 3주 연속 상승하고 있다 보니까 네. 특히 이번에 이제 거의 그 이전에 그 고점을 다시 찍었어요. 사실 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과연 더 올라갈지 아닐지는 상당히 좀 주목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네. 그래서 유류세 인하율이 지금 20%에서 30%로 상당히 늘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갔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그 글로벌 원유 수급 이 굉장히 나쁘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2010년대 당시에 보여졌던 그런 고유가를 지금 다시 이제 보는 그런 상황에 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현황은 좀 지금 그런 상황인데요. 우리가 일단은 그 뭐 WTI, 뭐 브렌트유, 뭐 이렇게 중동 이렇게 지금 기름 패권국들의 기름들이 있지만 우리가 보통 수입하는 쪽은 중동 쪽이지 않습니까? 예. 하지만 어떤 이런 전반적인 어떤 고유가 시대의 흐름을 지금 벗어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지금 분위기 언제쯤이면 조금 숨통이 트일지. 네. 지금 아직 당분간은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네. 이게 바이든 행정부가 우선 그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전기차로 전환을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기름을 많이 쓴 나라가 미국인데 네. 이 미국에서의 수요가 굉장히 지금 올라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기에서의 수요와 공급이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돼야지만 다른 지역들도 좀 안정이 되는데 네. 이게 지금 되지 못한 게 첫 번째 문제가 되고 두 번째로 미국 정부가 이런 상태에서 신규 유전의 채굴이라든가 셰일오일을 시추하는 것을 금지를 해놓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조금 이제 풀어주려고 그러고 있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그 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를 거기다가 또 지금 탈탄소 정책으로 전 세계가 지금 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기존에 있는 수요가 있지 않습니까? 네. 원래 그 수요에 비해 가지고 공급량이 되게 줄어들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해서 그 고유가가 되었고 결국은 이제 수출형 경제를 가진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다음에 중국 같은 국가들도 생각보다 지금 큰 경제적인 장애물을 만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여기에 좀 지금 미국 상황 또 보니까 또 여름 휴가 이제 시즌을 네. 임박해 오면서 드라이빙 시즌 표현하면서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기름을 좀 많이 또 이제 쓰게 될 것이다 이런 분위기가 더해진 상황인 거죠. 예, 지금 특히 이번에 엔데믹으로 들어가면서 우리는 모르겠지만 미국의 경기가 생각보다는 많이 좋아졌거든요. 일반 민간 소비가 생각보다 많이 풀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번 여름에 대규모의 그 원유 소비가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건 좀 아무래도 가격을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격 압박의 요소가 된다고 보는 거죠. 네. 네. 자, 결국은 이제 우리 얘기해 또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네. 그러면 지금 이런 분위기는 벌써 이미 우리 경제 또 증시에도 영향이 계속 미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앞으로 더 악화일로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사실 이게 가장 큰 문제가 고유가가 전체적인 원자재 가격의 상승을 유도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가 그렇죠.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원자재 채굴이라든가 농산물 재배라든가 혹은 뭐 전력 생산에 원유하고 천연가스 비중이 굉장히 지금 큽니다. 아직까지도.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결국은 이제 글로벌 인플레이션 전체 원인의 60%를 유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코어 CPI를 보시게 되면은 그 유가를 뺐을 때는 거의 한 절반 정도로 떨어지거든요. 근데 유가가 네. 그 유가가 포함이 됐을 때 한 7-8%로 지금 올라가 있는 게 그 여기서 코어로 빠지면은 한 4.5% 4%로 떨어지니까 네, 네. 결국은 글로벌 인플레이션 원인의 60%는 지금 현재 유가가 차지하고 유가가, 있다고 보시면 네. 되는 거죠. 거기다가 4월 무역 지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수출 가격도 한 11.9% 한 12% 올라갔는데 네. 지금 수입은 지금 한 26%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유가 잡는 것은 앞으로도 상당히 좀 큰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사실 근본적인 건 우리는 산유국이 아니다 보니 네. 이 상황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네. 그동안도 고유가 시대를 맞이했던 적이 있었던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네. 그동안은 어떤 정책을 통해서 이런 상황들을 해결했는지 네. 그래서 앞으로는 또 뭐 예전 또 고유가 시대가 또 다른 분위기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게 좀 여쭙고 싶네요. 일단 그 탈탄소 정책이 대세인 상황에서 이 원유 수급 불균형이 왔기 때문에 네. 이거는 당분간 좀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이 이 WTI가 100
15달러 때까지 지금 완 상태라 그러면은 여기서 더 올라간 걸 막기 위해서는 결국은 여기서는 우선 여기 120달러를 넘지 못하게 하는 게 네, 최우선이거든요. 네, 네. 그걸 위해서는 전략 비축을 아주 조금씩 조금씩 풀어야 됩니다. 결국은 이게 100달러 밑으로 떨어지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네, 지금 현 상황에서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풀면서 시간을 끌어줘야 되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우리는 이란을 잘 봐야 됩니다. 이란. 네. 네. 특히 그 이란과의 공조가 결국은 이걸 해결해야 하는 하나의 열쇠가 되는데 문제는 네. 지금 이란이 전 세계적으로 그다음에 미국의 독자 제재를 같이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풀어주느냐가 관건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이 특히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가 이란하고는 원화거래 협정이 돼 있습니다. 네. 유가, 그 네, 원유에 대해서. 네. 즉 우리가 원화를 주고 기름을 사올 수 있는 구조가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미국이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는 오케이를 해줬어요. 이미 네, 옛날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은 미국하고 잘 공조를 해가지고 풀어주느냐. 이것이 또 하나의 이제 열쇠가 되는 거고. 네. 또 이것을 봤을 때 앞으로는 지금까지도 물론 이제 조달청이 전략 물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미리 쌀, 이 미리 그 원자재가 쌀 때 잘 비축해 놨다가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급등이 올라났을 때 많이 풀어내는 정책을 지금 쓰고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그 조달청이라든가 이런 비축하는 곳에서는 비축 물량을 앞으로 한 최소 두 배에서 세 배까지는 늘려주는 게 필수라고 봐야 됩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증시 얘기를 또 이제 마무리 짧게 좀 여쭤보고 싶은 게요. 네. 이 정유주 그 그동안 어떤 이런 정제 마진 수혜로 좀 잘 갔는데 계속 유가가 오른다고 이거 정제 마진 기대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면서요? 네. 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올라가는 건 올라가는 건데 네.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파내는 거를 더 못 파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들 즉 전체적인 양 자체가 줄어드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는가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결국은 이제 그 원유 산업이 그렇다고 해서 에너지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또 다른 방향으로 새롭게 업그레이드가 되는 즉 여기서 다시금 한번 조정을 받지만 그만큼 투자를 해가지고 좀 더 친환경적이면서 네. 그다음에 또 차세에 대해 고부가 가치 유화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전환이 되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